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고백할 찬양은 찬송가 205장입니다. 찬송가 205장 가사 먼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 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0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우리 예담 성도님들, 오늘도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신 하루 시간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시고 또한 어그러진 곳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0장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29장 말씀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예언을 비판하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1,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바벨론에서 회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메시지이고 70년을 다 채워야 돌아올 수 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그 벌을 다 받아야만 돌아올 수 있다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70년이라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을 선포한 예레미야의 목소리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관적인 메시지로 들렸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오늘 30장 말씀부터 33장까지는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은 이후에 회복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33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를 작은 위로의 책이다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를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30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책에 기록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 1절과 2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면서 반복이 되면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메시지는 분명히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고 그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유다 멸망 70년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0년 후에 포로기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고레스 왕에 의해서 1차로는 수룹바벨이 이끌어서 포로로부터 돌아왔고요. 2차로는 에스라가, 3차로는 느헤미야가 이끌어서 그들은 포로로 돌아오는, 포로기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모든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다라고 예레미야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은 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확언을 하셨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을 해 볼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겠다는 이 사랑의 메시지, 회복시키시겠다는 구원의 메시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선포,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하셨던 그 선포는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길로 개입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아픔이라는 삶의 자리를 만나게 하시기도 하시고 슬픔도 감내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내 감정이나 상황, 때로는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거하는 시간임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한 내용이 3절 말씀 가운데 요약돼서 나오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앗수르에게 망한 북이스라엘, 바벨론에게 패망한 남유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 망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하여서 나라가 포로로 이끌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 나의 자녀 이스라엘, 나의 자녀 유다 그 백성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는 건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돌이키게 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보라, 내 백성, 내 자녀들아. 어그러진 상황에 있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내 백성 내 자녀들아 분명히 회복시킬 것이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돌이키라라고 계속해서 요청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아멘으로 받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회복시키실 준비를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가운데 돌이켜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돌이키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돌이킬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후에요. 4절로부터 이어서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망의 땅에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정하신 때에 반드시 회복시킨다 약속하십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포로로 이끌려갔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이 어떠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서 이제 말씀의 표현 가운데 해산하는 남자가 있느냐? 근데 그들이 해산하는 것처럼 다 허리를 부여잡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6절 가운데도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상상하지 못하고 예상치 못했던 고통에 시달리고 두려움과 슬픔과 환란의 때를 만나지만 7절 후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분명히 남자가 해산하는 고통에 이르는 것 같은 어려운 슬픔의 환란의 때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환란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8절과 9절에서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아멘.
7절에서는 슬프다 그날이여 멸망한 날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8절에서 그날은 또 그날이라는 표현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회복의 날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회복의 날을 선포하시면서요.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 이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회복이 선포됩니다. 이방인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날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얽매였던 것에서 다 풀어주시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손길에만 머물 수 있도록 회복시킬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이어서 9절 후반절에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것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고 돌이킬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그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얽매여 있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얽매여 있고 가리워져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돌이킴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왜 찬양의 가사 중에 그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 찬양 가사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요. 그런 가사, 그 뭐라고 하죠? 후렴구에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의 감사의 고백, 우리가 즐겁고 복됩니다 고백하는 건 오직 예수만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얽매여 있는 삶의 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곳에서 풀어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귀한 삶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회복의 역사를 만나는 귀한 삶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어서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울 정도로 회복의 역사를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어서 회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얽매게 했던 그들을 멸망케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멸망치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요. 11절 후반절을 보면 그러나 라면서 이렇게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돌이키게 할 것이고 구원할 것이고 회복시키겠지만 너희의 범죄한 것은 분명히 너희가 그 벌을 달게 받게 할 것이다. 심판의 시간, 징계의 시간이 찾아오지만 그 또한 나를 향해 돌이키는 시간임을 알고 내가 계획한 시간이니 그 또한 잘 견뎌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켜주시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그 모습은 분명히 바로잡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요. 뭐 그리고 교사로 섬기다 보면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주는 모습들이 있으시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만 품는 것이 아니라 때로 는 정말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잔소리도 하고 또 따끔하게 충고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시간,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포로로부터 돌아올 것이다 회복을 예언해 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서 포로된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돌아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얽매여 있는 삶의 자리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얽매인 삶의 자리가 무엇이 있을까? 물론 상황에 의해서 얽매여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이 자녀에 얽매여 있을 때도 있고 물질에 얽매여 있을 때도 있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무언가 채우고자 하는 욕심,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고집,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얽매여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무언가에 얽매여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또한 안타까워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거기에 얽매여서 물질에 얽매여서 자녀에 얽매여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에 얽매여서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말고 내가 다 채워줄 테니 나의 뜻대로 이끌어줄 테니 나만 바라보라 하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뺏긴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진실되게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깨닫고 느끼는 심판의 시간, 징계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아픔, 고통, 그리고 방황의 시간, 조금은 어그러지고 굴곡된 시간들을 허락하시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됨을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담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요. 앞서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났고 고백하신 것처럼 나의 백성,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돌이키라. 내가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니 근데 그 시간을 위해서 분명히 징계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단다 하지만 그 시간을 잘 견뎌주렴. 돌이키라. 나를 향해 돌이키라. 그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돌이키겠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를 먼저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고 어그러진 곳을 곧게 펴실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채워가는 오늘 하루의 삶 또한 예당 가족들 평생의 삶이 되길 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에 어긋난 삶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을 향해 돌이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때로는 어렵고 슬프고 고통의 시간처럼 여겨질지라도 그 시간 또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아멘으로 순종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채워가는 역사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